사랑합니다, 여러분. 김정현 쌤입니다. 42년간의 교직 생활을 마무리, 2월 말 정년 퇴직을 앞두고 후배 선생님들께 3월 첫주 원만한 학생 지도를 위한 노하우 꿀팁 전하려고 화면을 켰습니다. 먼저 3월 2일 학생들과 눈 마주치고 표정 살피고 하시죠. 근데 힘들어하고 표정이 어두운 학생이 보일 때이 학생을 위한 정서적인 꿀팁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 합니다. OECD 회원국의 자살률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안타깝게도 세계 1위라 합니다. 지난해에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들이 많다 들어 마음을 많이 졸이며 지내고 있습니다. 한데 유명한 연예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뉴스를 접하면 우리 학생들이 모방할까 심히 두렵습니다. 해서 이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교사를 위한 자살 예방 지킴이 교육.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바로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어? 이 한마디가 정말 중요하다 합니다. 이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무슨 말인가 시작한다 합니다. 일단 대화에 물꼬를 트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짜잔! 너무 더워서 옷을 바꿨습니다. 마술 같죠? 두 번째 꿀팁은 매직 언어 사용입니다. 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시죠? 바꿔서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장 교감으로 재직하면서 전교생과 선생님들께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했더니 반응이 좋았습니다. 외부 손님들도 우리 학생들이 사랑합니다 면서 밝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칭찬을 많이 해서 교장으로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고마워라. 잘했어. 새해부터 예. 짱이야. 예. 아이고, 아이들이 이렇게 착한 게 어, 교장선생님 아유,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는 너무. 너무 감동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책자를 또 가져왔습니다. 기적을 부르는 말 매직워드.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서 펴낸 것입니다. 속을 좀 살펴보면요. 계속 들으면 마음에 새기게 되고, 마음에 새긴 것은 변화의 씨앗이 됩니다. 변화의 씨앗은 작은 습관이 되어 먼저 싹을 틔웁니다. 이렇게 변한 작은 습관들이 모이고 모이면 행동이 변하고, 말도 변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마음도 움직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힘, 매직 월드, 매직 언어를 사용하면 가슴으로 듣게 됩니다. 마음을 움직이고 가슴을 듣게 된다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적을 부르는 매직 언어는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 기본이 되는 것은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당신을 믿어요. 입니다. 근데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와서 못하겠다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학생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 고민할 필요 없고 매직 언어라 생각하고 편하게 말합니다. 모든 학생에게 습관적으로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외칩니다. 물론 처음부터 잘안될 수도 있죠. 그러면 의식적으로 좀몇번할 필요가 있습니다. 몇번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잘할 수 있습니다. 습관이 되면 마음을 움직여 마술, 마법이 시작되고 기적을 부르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매직 언어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선생님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학생이 보이면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물어보고 그 학생의 작은 변화를 꼭 꼬집어내어 칭찬하고 사랑합니다를 계속 말하면 정말 미러클이 일어날 것입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제 유튜브 인정네 TV 21회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